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안양 동광교회 신필수 목사님의 책 아낌없이 드립니다를 보면 정말 제목 그대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믿음과 사랑으로 아낌없이 퍼주는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그 결과 쫄딱 망했는지 아니면 더 넘치게 복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젠가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서울 영락교회에서 집사로 충성하던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부어주셨다. 그런데 이 집사님 내외분이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한 목사님의 거처를 알아보고 남한산성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존경하는 목사님을 20년 만에 뵙게 되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가방에서 백지로 싼큰 봉투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은 저희가 영락교회에 다닐 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오직 믿음을 지키며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작은 물질을 가져왔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싶은 곳에 마음껏 쓰세요. 그들이 돌아간 후 봉투를 열어보니 9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생각지 않은 손님 두 분이 찾아왔다.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였다. 서울 변두리에 교회를 세워 부흥이 되자 5년 만에 무리해서 3층 건물을 지었다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다. 부채가 있어 채권자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옵니다. 욕설을 퍼붓고 성전도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니 저희는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딱하고 안쓰러워 목사님은 9억 원을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사연을 전해주며 말씀하셨다. 이것을 가져가서 빚을 갚고 신실하게 목회하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한 영혼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시오. 언젠가 한경직 목사님과 목회와 선교에 관해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일어서시더니 서랍장, 장롱, 양복 주머니에 있는 만 원짜리, 오천 원짜리, 천 원짜리를 모두 봉투에 담아주셨다. 이것을 우리 동광교회에 선교 헌금으로 보낸다고 하시며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돈을 다 모아주시는 것 같았다. 주님, 저도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그 사랑에 감격해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다. 94세의 노 목사님이 방 안에서 인사를 해도 되는데 지팡이를 짚고 마당까지 나오셔서 내가 타고 가는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셨다. 한 목사님의 겸손한 인격과 작은 목사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의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1987년 1월 전라남도 보성읍에서 12킬로 떨어진 작은 농촌 마을에 옥마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 도착해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을 만나보니 목사님이 아니라 연세 지긋한 장로님이셨다. 강사님, 우리 교회는 가난한 농촌교회입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생활이 안 되니까 오래 계시지 못해서 제가 여기서 3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 우리 교회는 한겨울에도 난로가 하나밖에 없고 돈이 없어 푹신한 방석도 준비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부흥회에 참석해야 해요. 그래서 예배를 1시간 안에 8시에 시작해서 축도까지 9시에 다 마쳐야 하니 설교를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설교는 제 마음대로 안 되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에 장로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다. 저녁 8시에 첫날 부흥회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장로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미리 광고를 하신다며 8시 반까지 길게 말씀을 하셨다. 어쩔 수 없이 설교가 늦게 시작되었다. 당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 첫날부터 열정을 다해 설교하니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추위에 떠는 성도는 보이지 않았고 기도의 열기에 모두 추위를 잊고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9시 5분이 되었다. 이제 결론만 내리면 설교를 마치는데 그때 맨 앞줄에 앉아 계시던 장로님이 갑자기 강단에 올라와서는 강대상 위에 놓인 종을 치기 시작했다. 땡! 땡! 땡!
한두 번도 아닌 십여 차례나 계속 종을 쳐대자 집중하고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던 성도들이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지며 조용해졌다. 설교하는 나도 힘이 쭉 빠졌다.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설교를 마무리한 다음 통성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니 9시 10분쯤 되었다. 집회를 마친 후 방에 들어가서 누웠지만 마음이 상해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가서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지쳐서 더 부흥회를 인도할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안양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추운 겨울 늦은 밤 난로불도 없는 어둡고 컴컴한 교회에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간절히 기도한 지 한 시간 정도 흘렀다. 그런데 어느 성도님이 내가 주여 하면 성전 뒤편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꿇어앉아 기도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 새벽 4시 반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교회의 담임 교역자인 장로님은 새벽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으셨다. 그러나 어젯밤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거의 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다. 새벽 예배에서 새 힘과 말씀을 공급받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덩달아 성도들의 마음도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기도의 불이 붙어 열기가 한층 높아져 갔다. 예배 후 방에 들어가자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방문을 열자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서 계셨다. 강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씀하는 권사님의 얼굴이 몹시 창백했다. 제가 지난밤에 교회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강사님이 강대상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여 주여 하시길래 그때마다 뒤에서 아멘 아멘 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계속 보였습니다. 강사님이 부흥회를 다 마치지 않으시고 중간에 집으로 가시더군요. 강사님, 우리 장로님이 몹시 아파서 지금 방에 누워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른팔이 마비됐어요. 오른쪽 다리도 아파서 걷지 못합니다.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요. 안방에 가셔서 우리 장로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길로 나는 권사님을 따라 안방으로 갔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니 누워 계신 장로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배를 방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장로님은 이틀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정상으로 회복되셨다. 나는 이 일을 통해 예배 회방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분명히 체험할 수 있었다. 내가 6살이 되기 전까지 우리 집안은 평안했다. 우리 5형제는 하루하루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소박한 일상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1958년 이런 평화가 깨져버렸다. 17살 된 둘째 형님이 심한 정신질환에 걸리고 만 것이다. 청량리 정신병원을 비롯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게 되었고 늘 밝았던 집안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덮이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용한 무당을 불러서 굿도했으나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병이 심했기 때문에 형님은 기회만 되면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고 일단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형님을 제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큰 고민에 빠지셨다. 안 되겠소. 방 안에 가두고 문을 잠궈야겠소. 형님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방문을 흔들며 소란을 피웠지만 문을 열어줄 수가 없었다. 휴, 불쌍한 것. 부모님의 한숨은 나날이 더 깊어졌다. 원인을 알면 치료의 희망이라도 있겠지만 이유를 알 수 없으니 그저 암담하기만 했다. 하루는 형님이 방문을 열고 도망가고 말았다. 모든 가족이 흩어져서 마을 구석구석까지 찾았지만 형님은 보이지 않았다. 수소문하며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중에 같은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셨다. 교회에 있답니다. 안도의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교회에는 왜 갔지? 강화도 선행교회는 우리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꽤 먼 거리였다. 부모님이 한 걸음에 교회로 달려가자 형님은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당에 얌전히 앉아있었다. 영영 잃어버린 줄 안 아들을 만난 부모님은 아들을 돌봐준 전도사님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별말씀을요,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백길 전도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저 형제는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병원을 전전하고 굿을 해도 낫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고 부모님의 귀가 번쩍 뜨였다. 잠시 생각에 잠긴 아버지께서 중대한 결심을 하셨는지 신중하게 대답하셨다. 전도사님,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제부터 우리 온 가족 일곱 식구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신기한 일이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온전치 않던 형님이 어떻게 교회로 도망갈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우리 가정에 대한 구원의 섭리였다. 당시 27세 청년이었던 백길 전도사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밤 8시에 댁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서는 매일 밤 환자를 위한 예배와 기도가 시작되었다. 전도사님은 늘 믿음이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방 오셔서 합심하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다. 뿐만 아니라 백길 전도사님은 자신의 사택을 두고도 우리 집에서 환자인 형님과 함께 주무시고 새벽에는 온 가족을 깨워서 3km 떨어진 교회로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셨다. 그러기를 두 달 정도 계속하자 형님에게 변화가 나타났다. 형님이 사랑방에서 2시간 동안 입에 거품을 물고 콧물을 흘리며 대성통곡하며 회개한 후 단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다. 3년간 귀신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주님의 은혜로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1978년 교육전도사로 동대문 동광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서울역을 지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지나가시는 게 아닌가.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 결코 잊을 수 없는 백길 목사님이셨다. 약 20년 만에 길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목사님은 반가워하시면서 내 등을 두드려 주셨다. 백길 목사님을 따라 그분이 목회하시는 동원교회로 갔다. 벽돌로 지어진 아담한 교회였다. 그동안 목사님은 결혼을 하셔서 사모님과 함께 세 자녀를 두셨다. 그날 목사님은 내게 너무 감사한 제의를 해주셨다. 정말 잘 만났다. 우리 신필수 청년. 내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보내줄 테니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게. 사택 방도 줄게. 크게 불편하진 않을 거야. 목사님의 배려로 나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아동부와 청년부를 맡아 섬기게 되었다. 아,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치밀하고 자상하신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나도 목회자가 되면 선행교회의 백전도사님과 같은 주의 종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 마음속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구나. 나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교회에서 늘 철야 기도를 했다. 기도하면 할수록 바람 같고도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했고 교회는 나날이 부흥해 갔다. 그 삶이 그리도 기쁘고 감사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2학년이 된 후 형편이 너무 어려워 등록금을 낼 수 없었다. 그때 내 형편을 아는 친구가 성경 주석책을 팔아보라고 권했다. 열심히 발품을 팔면 등록금 정도는 벌 수 있을 거야. 노력한 만큼 판매 수당이 나오니까. 친구의 말에 솔깃해져서 나는 주석 파는 일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책을 팔기 위해 면목동의 어느 교회를 찾아가던 중 잊지 못할 사건을 겪었다. 버스에서 내렸는데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길을 잃고 울먹이고 있는 게 보였다. 어제 이사 왔는데 전학온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이의 사정이 딱해서 나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찌하든 집을 찾아주고 싶었다. 그러나 당시는 전화가설이나 전입신고 같은 것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갓 이사 온 아이의 집을 찾아주는 일이 쉽지 않았다. 나는 아이와 함께 계속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물어보았지만 두세 시간이 지나도록 집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배가 너무 고팠다.
주머니에는 집에 돌아갈 차비 20원밖에 없었다. 가만히 보니 아이도 배가 고픈 것 같아 나는 비상금을 털어 크림빵 두 개를 사서 아이와 한 개씩 나눠 먹었다. 시간이 계속 흘러 집을 찾으러 돌아다닌 지 4시간이나 흘렀다. 너의 집 근처 큰 건물이나 가게 뭐든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쌀가게를 봤어요. 평화 쌀상회. 그때부터 우리는 쌀가게만 집중적으로 찾아다녔다. 물어 결국 평화 쌀상회를 찾아낸 순간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다. 오빠, 우리 집 찾았어! 아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아이의 집 마당에 들어서니 아주 넓었다. 그런데 집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은 어린 딸을 찾으려고 집 밖으로 나가신 것 같았다. 이제 조금 있으면 부모님이 오실 거야. 나는 그만 우리 집으로 가야겠다. 그러자 아이가 내 팔을 붙잡았다. 오빠 가지 마. 우리 엄마랑 아빠 보고 가. 사실 캄캄한 밤에 아이만 혼자 두고 갈 수도 없는 일이라 나는 아이의 부탁대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6시간이나 집을 찾으러 돌아다닌 탓에 온몸이 피곤해서 나는 툇마루에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다. 갑자기 대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 이를 어째, 내 딸을 잃어버렸네. 아이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크게 들렸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와 기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했다. 엄마, 이 오빠 아니었으면 집을 못 찾았을 거야. 집 찾아준다고 고생 많이 했어. 정말 고마운 오빠야. 청년, 고마워요. 딸을 잃어버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세상에 이런 좋은 청년이 다 있네요. 그냥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고 가요. 그때 아이를 찾아 헤매던 아버지도 돌아오셨다. 무사히 딸이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딸을 끌어안고 기뻐하시다가 내가 집을 찾아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내게 물으셨다. 청년은 무슨 일을 하시오? 네, 저는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성경 주석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면목동 장로교회로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기에 차마 그냥 갈 수가 없어서요. 그분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시며 한박 웃음과 함께 말씀하셨다. 오호, 인품을 보니 앞으로 훌륭한 주의종이 되겠구먼. 남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걸 보니 자질이 있어. 주의종은 남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야 하거든. 내가 목사요. 어렵게 고생하며 신학 공부하는 청년 신학생을 도와주어야겠군. 그러고는 장롱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주셨다. 당시 신학교 등록금이 6만 원이었는데 그 안에는 무려 50만 원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 꿈만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상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었다.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다. 선한 일을 쌓는 집안에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뜻인데 길 잃은 아이의 집을 찾아주었을 뿐인 내가 과분한 대접을 받은 것이다.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인 서기산 목사님이었다. 마음 넉넉하신 교수님의 고마운 후원금을 졸업할 때까지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다. 이 일로 나는 교훈을 얻었다. 남을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게 복을 주신다는 것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으니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집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2008년 나는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교회 세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뉴욕 케네디 공항에 갔다. 8일 동안 쉴 새 없이 집회하며 이동했던 탓에 온 몸이 완전히 지쳐 있었다. 이런 상태로 비행기의 비좁은 일반석에 앉아 인천까지 14시간을 간다는 것은 무리였다. 가는 도중에 병이 날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몸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미국까지 왔는데 좀 더 넓은 좌석 하나만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분명히 내 이름이 불리는 게 아닌가. 신필수 씨 안내데스크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안내데스크로 갔더니 직원이 말했다. 우리 항공을 많이 이용하셨기 때문에 좋은 좌석으로 표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새로 받은 탑승권을 보니 2층 VIP석이었다. 내 옆에는 젊은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앉아있었다. 나는 넓은 좌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리고 고운하게 잠을 잤다. 그런데 1시간쯤 후 깨어보니 아이 엄마가 좌석에 아이를 뉘어놓고 자신은 의자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조심스레 엄마를 깨웠다. 일어나 제 자리에 앉아서 편히 주무세요. 저는 목사입니다. 불편하게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럽니다. 아이 엄마는 극구 사양하며 말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아이랑 번갈아가며 앉으면 돼요. 나는 다시 한번 권했다. 스튜어디스가 제 자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꼭 인천까지 편안하게 가세요. 그때야 아이 엄마는 내게 허리 굽혀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사실 내 자리가 준비된 것은 아니었다. 아이 엄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던 것이다. 나는 내 짐을 들고 승무원을 찾아가서 말했다. 내 옆좌석 아이 엄마한테 자리를 양보했는데 빈 좌석이 있으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승무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그 비싼 자리를 왜 양보하세요? 아직 인천까지 가려면 12시간이나 남았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아이 엄마가 고생스럽게 바닥에 앉아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편히 가도록 도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승무원은 어디론가 갔다가 5분 후 돌아왔다. 목사님, 사무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스튜어디스를 따라가 안내받은 자리는 내가 앉아있던 좌석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1등석 좌석이었다.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웠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거의 도착할 무렵 아이 엄마가 선물을 준비해서 나를 찾아왔다. 목사님 덕분에 좋은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잘 왔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 엄마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주며 말했다. 저는 뉴욕에 사는데 남편은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입니다. 뉴욕에 오실 일 있으시면 꼭 연락주세요. 남편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목사님 꼭 한번 뉴욕에 와주세요. 아이 엄마의 얼굴에서 말로만 하는 인사치레가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다음에 나는 미국을 다시 방문하여 부흥회 인도를 하게 되었다. 무사히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기에 전도하고 싶어서였다. 부부는 고급 승용차에 나를 태워 맨하탄으로 달렸다. 고급 음식점으로 나를 안내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남편이 물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 비싼 좌석 좋은 자리를 제 아내에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실천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양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수님도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시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뛸 듯이 기뻤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가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제 작은 정성인데 귀국하실 때 교통비로 사용하세요. 목사님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헤어지고 나서 봉투를 열어보니 2,000달러가 들어있었다. 나는 너무 놀랐다.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주다니. 이 일로 인해 나는 하나님 앞에 행했던 모든 일들은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 반주자 권희배 집사님의 아버님이신 권윤상 어르신은 철저한 불교 신자였다. 그래서 권 집사님은 89세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구원 받으시도록 나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부모님을 집사님 댁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세요. 집사님은 그 길로 부모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안방을 내어드렸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사를 오면서부터 안방 상위에 불상을 놓고 촛불을 켜고 매일 대여섯 번씩 불공을 들이시는 게 아닌가. 드디어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매일 그 집에 예배를 드리러 갔다. 그러나 아버님은 방문을 닫고 우리가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방 안에서 불공을 들이셨다. 목사가 오는 것을 무척 싫어하시고 오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셨다. 나는 닫힌 문에 손을 얹고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권윤상 어르신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때마침 과거에 불교 신자였다가 지금은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서 그를 모시고 집으로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손님을 맞이했고 스님이었던 목사님은 자기 사연을 들려주었다. 저는 과거 절간에 있던 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주지승이었고 아버지도 주지승이라 저도 자연스레 주지승이 될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집마다 시주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누가 걸머진 시주 바랑에 뭔가를 집어넣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안에 있는 것을 읽어보고 진짜 복을 받으세요. 절에 돌아와서 펴보니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이사야 4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후 저는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계속 읽는 중에 이제는 저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기독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후 저는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었고 많은 불교 신자들을 전도하여 개종한 스님들이 수십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님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지요. 불교 신자였던 목사님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권집사님의 아버님을 전도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께서 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너희 집을 떠나야겠다. 큰아들이 불교 신자니까 그 집으로 가련다. 너희 집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하도 성화를 해대서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살겠다. 사람이 원 마음이 편해야 살지. 어르신은 큰아들 집으로 옮겨가셨다. 그런데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사시는 게 불편했는지 며칠이 안 되어 딸에게 전화를 걸어오셨다. 네 집이 편하구나. 다시 가고 싶어. 아버지, 이번에 오시면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 알았다. 교회에 다니마. 어르신은 약속대로 교회에 나오셨다. 89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안이 열리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셨다.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르고 그 많은 세월 동안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다 돌아가도록 어르신은 성전 안에서 계속 울면서 회개하셨다. 그후 권윤상 성도님은 아멘 소리와 찬송 소리가 남달리 커졌고 하루에 성경을 3시간 이상 읽으셨고 기도 시간도 늘어났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방 벽에 붙여놓고 하루에 짧게는 2시간, 길게는 6시간씩 기도하셨다. 권 성도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실 때 우리 동광교회는 가장 부흥하고 행복했던 것 같다. 권윤상 성도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시다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중에 앉은 채로 평화로운 얼굴로 천국으로 가셨다. 짧고 굵게 3년 동안 철저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이다. 권 성도님의 아름다운 결말을 보고 난후 나는 가끔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승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추운 겨울인데 겉옷도 없이 도복만 입은 모습이 너무 추워 보여 내복 한 벌을 사서 선물하자 기뻐하면서 받으셨다. 목사님이 어떻게 제게 내복을 다 선물하십니까? 네, 도복만 입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러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서요.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있다니요. 이렇게 드리고 나니 제 마음도 참 기쁩니다. 목사가 주는 거라고 안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가 흔쾌히 받아주니 오히려 내가 고마웠다. 그후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 댁에서 구역 예배를 마쳤는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어보니 그 승려였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차를 함께 마시며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에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드리려고 합니다.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 시계를 불어서 내게 채워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 교회 부흥회 때도 도복을 입고 가끔 참석했고 25주년 기념 예배에도 참석했다. 그는 교회 앞을 지나갈 때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들어와서 앉았다 갔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허허허 웃을 뿐이지만 언젠가 그는 내게 채워준 손목시계로 인해 오히려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될 것이라 확실히 믿는다.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나는 그 시계를 차고 계속 기도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1979년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 사무실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구지? 혹시 성도에게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목회자는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오거나 누가 찾아오면 신경이 바짝 곤두선다. 급히 문을 열어보니 머리를 빡빡 민 청년이 문 밖에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가득해 보였다. 들어오세요.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니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무래도 교회에 가면 도움을 좀 받을 것 같아서 찾아갔지만 제가 감옥에서 출소한 것을 알면 모두 저를 외면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새롭게 인생을 살고 싶은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고 싶은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야속하다는 청년의 고통이 마주 앉은 내게로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가 하는 말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 눈물을 청년의 진심으로 믿었다. 나는 이 청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먹고 자면서 신앙생활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내 옷을 같이 나누어 입으며 우리는 날마다 함께 성경을 읽고 찬송 부르며 기도했다. 그는 내가 베푸는 사랑에 고마워하며 내 말에 군소리 없이 순종했다. 새벽 기도를 하자고 하면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자고 하면 금식 기도를 했다. 오갈 데 없는 사람이자 감옥에서 나온 고봉준 형제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6개월간 데리고 같이 살았다. 그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정성과 봉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랬더니 하루하루 그는 신앙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갔고 훗날 신학교를 졸업하여 특수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어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을 다니며 교정 선교를 열심히 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된다. 그는 전도에 대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보급하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서 달리고 있다. 지금은 미국과 일본, 하와이, 스리랑카, 중국 등 세계를 누비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다. 2000년 극동방송의 요청으로 방송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느 날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다. 한 자매가 우리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저는 인천에 있는 조그만 지하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와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는 26세 자매입니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6년간 사귀었고 결혼까지 약속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제가 전도해서 지금까지 6년 동안 3번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서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전화와 집 주소, 이메일 주소를 바꿔버리고 심지어 회사도 그만두었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죠. 저는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낙심한 나머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옛날 친구를 만나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춤을 추며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라디오를 켜서 돌리다가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제 귀에 뚜렷하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꼭 제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 저는 귀가 번쩍 뜨였고 그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어 울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날 이렇게 설교했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닙니다. 구약의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던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3년간 주님을 따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매는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 수십 알을 사서 지니고 언제든 목숨을 끊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방송 설교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다. 목사님,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나는 그 자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고 내려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이전과는 다른 아주 밝고 희망찬 목소리였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휴대전화도 꺼버리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다 내려놓은 채 성경을 읽으며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드렸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 장래는 아름다울 것이며 네 소망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날이 오리라. 잠언 23장 18절 말씀이 꿈꾸는 중에 들렸습니다.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자매님, 지금 섬기시는 교회에서 계속 반주하며 주일학교 교사로도 충성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장래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리하여 변함없이 3년 동안 충성했고 그러던 중 목사님의 소개로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그 자매를 보며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바라보아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1975년 나는 군대에서 6개월간 하사관 후보생으로 훈련받았다. 하사관 계급장을 받기 위한 마지막 코스인 군장 구보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10km를 완전 군장을 한 채 뛰어서 60분 내 다시 부대로 돌아와야 하는 아주 힘든 훈련이었다. 많은 훈련병들이 뛰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쓰러졌다. 나 또한 절반인 5km를 돌아섰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초주검이 되어 목적지에 도착해서 확인 도장을 받은 후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고 의식은 희미해졌다.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다. 그때 내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 청년,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벌거벗은 몸으로 마귀에게 피를 흘리며 질질 끌려가면서 하나같이 고통의 절규를 내뱉고 있었다. 아, 나도 그때 예수 잘 믿을걸. 왜 내가 우상 숭배하며 살았지? 전도자들이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왜 믿지 않고 나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 아,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아무리 통곡하며 부르짖어도 구해주는 자가 없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돼지의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뇌성병력 같은 음성이 들렸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 역시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두려워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지난날의 내 죄악들이 낱낱이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 장면은 사라지고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다. 나는 계속 회개했는데 2시간 정도 흐른 것 같았다. 실상 그때 나는 이미 죽어버린 상태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죽은 지 2시간 후에 살아난 것이다. 깨어났을 때 나는 흰 보자기 천으로 덮여 있었고 훈련 받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고향집으로 막 전하려던 순간이었다. 살아났지만 나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안간힘을 써서 겨우 나를 덮고 있던 흰 보자기를 제치고 주위를 둘러보니 의자에 곽 내무반장 하사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내가 애써 개미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내무반장님, 내무반장님. 그러자 내무반장이 나를 쳐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 분명히 죽었는데? 흰 보자기를 덮어놓았는데? 어? 죽은 사람이 말을 하네?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더니 군의관을 데리고 왔다. 군의관은 내 오른쪽 눈을 뒤집어 보았다. 그때 나는 통증을 느끼고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다. 내 비명소리에 군의관은 이 사람 진짜 살아났네?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 눈도 뒤집어 보았다. 다시 내가 비명을 지르자 군의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살아났어. 팔다리와 온몸을 주물러 주어라.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당시 우리 내무반장은 불교 신자였는데 심장마비를 일으킨 나를 업고 온 후 내무반장이 말했다. 야 신필수, 네가 죽어갈 때 세 번이나 우리 곽 내무반장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더니 죽어버린 거야. 그 뒤로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혔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두렵기만 하더라. 내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 말에 내가 말했다. 내무반장님도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가 됐습니다. 지금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영접하는 거냐? 그래서 나는 얼른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난날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무반장은 내 기도를 따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기도를 따라하다가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어찌 된 거지? 네, 지금 하나님께서 내무반장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무반장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부족한 나를 잠시 죽음의 과정을 걷게 하신 후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 나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어떻게 네가 죽어가면서 세 번씩이나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냐? 참 신기하다. 네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잘 믿어보겠다. 이번 주부터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드디어 주일이 되자 오전 9시에 내무반장이 방송을 했다. 오늘은 주일인데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은 모두 10시 30분까지 연병장에 집합하라. 놀라운 일이었다. 기적이었다. 내무반장은 기독교인을 무척이나 미워했던 사람이다. 군인들에게 이틀에 한 번은 담배 한 갑이 나오고 기독교 신자에게는 사탕 12개가 들어있는 사탕 봉지가 간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는 예수 믿는 훈련병들은 사탕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실 텐데 왜 사탕을 받아가냐? 이렇게 말하면서 사탕을 다 빼앗아 갔던 것이다. 그러던 내무반장이 주일 오전 9시에 방송으로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모여라 한 것이다. 그래서 연병장에 70명이나 모였다. 그가 70명을 이끌고 교회에 가니 예배를 마친 후 군목님이 90일 중대에서 갑자기 신자가 불어났습니다 하면서 기뻐하셨다.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 결국 그는 전도상까지 받게 되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 나는 목사가 되어서 전라남도 완도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다. 3박 4일간의 부흥회를 마치고 어떤 분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신필수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군대에 있을 때 죽어가면서도 나를 향해 세 번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던 훈련병이 아닌가 궁금하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병 신필수 목사님 맞으십니까? 네, 바로 접니다. 나는 반가워하며 그를 포옹했다. 저는 지금 완도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집사님으로 충성하시는군요. 교회의 소중한 전도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사님은 내 말에 큰 소리로 화답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섬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죽음의 지경에서 전도한 내무반장을 훗날 다시 만나게 되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저 천국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1994년 인도네시아의 스라텐 마을에서 사역하는 후배 임종혁 선교사가 전화를 해왔다. 목사님, 이곳 가난한 원주민 마을에 교회 하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우리 동광교회 7주년 기념으로
인도네시아 원주민 마을에 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자 어떤 성도는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고 있음에도 헌금을 드렸고 어린 학생은 저금통을 털어서 헌금하는 등 전 교인이 힘을 합쳐 드린 헌금을 모아보니 500만 원이 넘었다. 그 헌금으로 인도네시아에 우리 동광교회의 첫 해외 지교회가 세워졌고 그해 9월 쓰라떼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갔다. 그 지역은 무슬림이 95%나 되는 곳으로 신자들은 대부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무슬림의 가진 핍박을 받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교회 안팎을 둘러보아도 교회 같아 보이지 않아서 선교사님에게 물었다. 왜 십자가도 없고 교회 간판도 없습니까? 예전에 교회 간판을 달았었는데 무슬림들이 돌을 던지고 유리창도 깨뜨리더군요. 그래서 교회라는 표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린이 작년 모두 합쳐 50명 정도 모였다. 내 차례가 되어 강단에 오르자 선교사님이 나를 소개하며 말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동광교회는 땅굴교회, 지하교회입니다. 건물이 있는 큰 교회가 아니고 지하에 새들어 살고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얼굴에 놀라는 빛이 역력했다. 그런데 내 설교를 듣는 중에 두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닌가. 예배 후에 나는 두 아이에게 물어보았다. 설교 시간에 왜 울었니? 설교하시는 한국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도 지하 셋방에 있는데 우리 교회를 지어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에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지 4개월 후 임 선교사님이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 그 주일학교 학생이 쓴 편지였다.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가신 후 저는 친구와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학교에 가려면 8km를 걸어야 하는데 버스를 타지 말고 걸어가자. 부모님이 주신 교통비를 모아서 한국 동광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보내자.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 전에 일어나서 2개월 동안 친구랑 같이 하루에 왕복 16km를 걸어 다녔어요. 선교사님의 편지에는 인도네시아 돈도 같이 들어있었다. 한국 돈으로 4,040원이었다. 그곳 어린이들에게는 큰 돈이었다. 눈물과 땀과 피가 섞인 귀한 보배 같은 헌금이었다. 감동한 나는 이 편지를 주일 예배 시간에 읽었다. 이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난한 인도네시아 원주민 아이들도 저렇듯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며 예배 시간 내내 경건한 감동 속에 젖어 있었다. 이 선교 편지는 본물 터지듯이 성도들의 마음을 선교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오지 선교에 힘쓰는데 미끄럼이 되었다. 어린 영혼들의 귀한 헌신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어느 주일 아침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이가 빈 병 두 개를 들고 예배당 안으로 불쑥 들어왔다. 이제 막 6살 된 남자아이였다. 목사님, 우리 아빠가 어제 마신 맥주 빈 병을 가져왔어요. 빈 맥주병 두 개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나라에 교회 짓는 데 사용해 주세요. 이 아이는 지하 단칸방에 월세로 살면서 같은 또래의 유치부 친구 전도로 오게 되었는데 아이의 부모는 불교 신자였다.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한 유치부 어린이의 예물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님을 위해 선교를 위해 새롭게 헌신하는 동기가 되었다. 1998년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보내온 눈물겨운 헌금도 그러한 것이었다. 목사님, 제 이름을 밝히지 말아주세요. 회사에서 점심을 금식하며 모은 돈이에요. 형편이 어려워 밥을 굶는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했다. 그때 한 분이 떠올랐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당시 IMF 위기로 회사에서 감원 대상이 되어 나오신 후 죄 취업을 못하고 몇 달이 지난 상태였다.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려 온 가족의 얼굴에서 웃음을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나는 그 집사님 가정을 찾아가 봉투를 내놓으며 말했다. 이 예물은 무명의 집사님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하루 종일 배를 굶주리며 금식한 결과입니다.
회사 동료들이 식사하러 간 사이에 텅 빈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작은 힘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가족이 모두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다니요. 중학교 다니는 딸에게 줄 교통비가 없어서 휴학을 시켜야 할 정도였던 집사님의 가정은 한 형제의 작은 사랑으로 인해 믿음과 기도가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후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밤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셨다. 이제는 우리 가정이 형편이 어려운 지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사업문이 열리는 기적을 베푸셨다. 이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종업원이다. 집사님은 이런 표어를 걸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사업을 운영하셨다. 두 분은 이런 신조도 만드셨다. 매월 첫날 첫 시간은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매일 첫 손님에게 얻은 이익은 첫 것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첫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른다. 그 후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 극빈자 가정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쌀과 마늘을 사서 차에 싣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이웃의 가장 어려운 가정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도 하셨다. 그리고 서울 변두리에 교회를 세워 봉헌하는 헌신자가 되셨다. 1993년 우리 교회 임현수 학생은 군인으로 복무할 때 어느 날 내게 편지 한 통을 보내왔다. 목사님, 여기 통장과 도장이 있습니다. 제가 받는 군인 월급을 꼬박꼬박 모은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교회에 선교비로 보내주십시오.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군인의 월급은 피 같은 돈이다. 그런데 그런 돈을 모아서 아낌없이 선교비로 보낸다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닌 것이다. 나는 신중히 생각하여 가장 가난한 마을 중 하나인 진접교회라는 곳으로 보냈다. 그곳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정말 소중한 헌금이군요. 동네에 다니며 전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도 이 청년처럼 선교하는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군인의 월급은 농촌교회의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임현수 형제는 후에 장신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 최민철 형제 역시 최전방 휴전선에서 근무할 때 휴가를 나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목사님, 제가 한 달에 한 번 비무장지대로 수색 정찰을 들어갑니다.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 잘못하면 지뢰를 밟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수색 정찰을 무사히 마치고 나오면 생명수당으로 만 원씩 받는데 그 돈은 아까워서 쓸 수가 없어 다 모아놓았습니다. 이것을 선교비로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교회에 선교비로 보내주세요. 나는 울먹이며 그 청년을 위해 축복기도를 해주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이 아닐까. 이 청년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 오던 중 나는 경기도 가평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믿음이 좋은 자매를 보게 되었고 즉시 두 사람을 소개하여 그것이 결실을 맺어 결혼하게 되었다. 지금은 자녀를 3명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서울 강서구 신월동에서 선배 목사님이 개척한 지 7년 만에 50평 대지의 1층으로 작은 예배당을 건축하여 감격스러운 봉헌 예배를 드렸다. 대부분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구성원이었는데 어떤 가정은 월급의 절반을 예배당 건축이 완성되는 날까지 계속 드렸고 어떤 청년은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땀 흘려 준비한 돈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한 학기를 쉬면서 교회에 헌신했다. 목사님은 이런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셨다. 그 후 재직회에서 교회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금하신 성도들의 이름을 머릿돌 옆에 구리 동판에 새겨 길이 보존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자손들도 아름다운 신앙을 보고 배우도록 하자고 결의하여 구리 동판에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모두 새겨 넣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10일 동안 밤마다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는데 마지막 날 밤 깊이 기도하던 중에 놀랍고 신비한 환상을 보셨다.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동판에 새겨놓은 이름들을 모두 지워버리고 한 사람의 이름만 크게 기록해 놓았다.
교회에 잘 출석하시는 70이 넘으신 할머니의 이름이었다. 목사님은 그 장면을 본 후 그 할머니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할머니께 여쭈어 보았다. 어르신은 저희 교회를 건축할 때 건축 헌금을 얼마나 드리셨나요? 저는요,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드릴 것이 없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월남 갔다 온 아들이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셨다면서 선물로 준 은비녀가 생각났어요. 늘 귀하게 여기면서 장롱 깊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은비녀를 꺼내서 먼지를 깨끗이 닦았지요. 은밀한 중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생각나서 새벽 2시에 교회에 가서 강대상에 하나님께 무명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계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참 따뜻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 준 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도 더 넉넉한 손으로 베풀고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사랑의 나눔에도 감사드려요.